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이번에 마비노기 테스트 서버에 운명 점성술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나왔던 신규 재능 점성술의 생활 파트인데요, 이번에 제가 해당 스킬들의 리뷰를 가져왔는데 함께 봐주시죠. 본 내용은 테스트 서버 한정입니다. 본 서버에 들어오면 패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이번에 나온 스킬은 총 5가지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스타캐스팅, 낚시 스킬입니다. 에린 시간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낚시가 가능하며 스텔라크래프트 재료인 별조각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별조각 종류는 7가지입니다. 카드 오라클 버프입니다. 카드를 선택해서 팀원들과도 공유할 수 있는 랜덤 버프입니다. 소울캐치, 사진찍기 놀이, 셀카 놀이 스킬입니다. 소울 커스터마이징, 소울 캐치로 찍은 사진을 꾸미는 스킬입니다. 스텔라 크래프트 제작 스킬입니다. 일단 카드 오라클, 소울 캐치, 소울 커스터마이징은 그리 특별한 건 없습니다. 카드 오라클은 기원석을 통해 팀원들한테 버프를 공유할 수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울 캐치랑 커스터마이징은 마비노기 유저분들이 서로 사진을 교환하거나 꾸미는 거 좋아하는 분들께는 매우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스타캐스팅이랑 스텔라크래프트인데요. 이거 진짜 큰일 났습니다. 미쳐버리는 노가다가 나왔어요. 스타캐스팅, 일단 이 녀석부터 조금 파헤쳐보죠. 낚시인데요, 마비노기 시간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만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시간 18분 동안 낚시가 가능한 거죠. 이 낚시를 통해 별조각을 얻는데요, 일단 낚시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동 낚시로 먼저 해봤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저 작은 구멍 사이에 별을 알아서 찾아서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처음에 한두 번이 재밌지 계속하다 보니까 눈 빠질 것 같고 무엇보다 화면이 너무 작아요. 마비노기 유저분들은 이제 파릇파릇한 15세가 아닌 임플란트 하고 날 나이입니다. 제가 임플란트 했거든요. 여튼 수동 낚시로 어떻게든 낚시 성공하면 별조각이 100% 나오는 게 아니라 일반 잡탱이 나오는 게 더 많습니다. 자동 낚시를 해도 그렇고요. 별조각이 나오더라도 매우 조금씩 나옵니다. 최소 1개에서 8개까지 나오더라고요. 물론 상위 미끼통이 있어서 얻기가 더 쉬워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반 미끼통으로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무엇보다 별조각의 종류가 총 7가지입니다. 이 7가지의 별조각들을 다 모아야 하는데 어떻게 별조각들을 모았다고 치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는데요. 스텔라크래프트. 이 스텔라크래프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카드 뭉치를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점술 카드 뭉치는 3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허름한, 일반, 운명의 카드 뭉치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카드를 왜 만들어야지 생각하실 텐데 바로 데스티니 위빙 카드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엔 0등급이지만 이 카드 뭉치를 통해서 최대 30등급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안 찍고 넘어가기엔 등급에 따라 스펙이 확 바뀝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카드를 얻는 방식이 우리에겐 친숙한 랜덤 가차라는 것입니다. 이 랜덤 가차, 무려 가차 연출도 있습니다. 연출! 15등급, 4등급, 11등급 나오고요. 다음! 아, 아래 뜨네요. 아래 뭐 폴룩스 몇 개인지 뜨네요, 보니까. 큰일 났다고 하는 점은 이 카드의 종류가 무려 22종이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카드만 높은 등급 뜨는 게 불가능해요. 랜덤이라서 여러분은 22분의 1 확률로 원하는 카드를 찍어야 하며 0에서 30등급이 랜덤으로 떠야 합니다. 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걸 하면서도 저는 이걸 어떻게 올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물론 굳이 30등급까지 찍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0등급에서 20등급 카드도 쓸만해요. 초보자분들이나 저 같은 소심인은 그냥 적당한 카드를 뽑았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는데요, 카드 전부 설정상으로는 1에서 30등급 카드가 전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등급의 카드일수록 높은 등급의 카드가 나올 것 같아서 운명의 카드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이게 또 매우 빡셉니다. 이 운명의 카드 뭉치를 만들려면 폴룩스라는 재료를 얻어야 하는데 이건 카드를 깠을 때 같은 카드이면서 기존에 뽑은 카드와 등급이 같거나 아랫단계가 나왔을 때 주는 재료입니다. 상위로 가기 위한 재료인 거죠. 한마디로 상위 카드를 뽑기 위해서는 아랫단계 카드를 많이 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위 단계 카드를 까서 폴룩스 100개를 만들어서 운명의 카드 뭉치를 한 개 까봤는데 아니, 개고생해서 만들었는데 16등급? 이게 맞나? 재밌는 점은 제가 일반 등급 카드를 깠을 때 30등급이 떴다는 점입니다. 또! 오, 보랏빛! 와! 가차 연출! 30등급! 와, 가차 연출 쩐다! 30등급 나오네? 해보니까 굳이 고생해서 운명의 카드까지 만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허름한 혹은 일반 카드 뭉치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운명의 점성술 총평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 오라클, 소울 캐치, 소울 커스터마이징은 꾸미고 놀기 좋아하는 분들께는 좋을 것 같습니다. 즐기고 놀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유저들끼리 마비노기에 대해서 애정 표현도 하고 트위터에도 자랑사진 올리기도 좋을 것 같아서 활용도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스타캐스팅과 스텔라크래프트인데요. 아직 테스트 서버이지만 이대로 본 서버에 오면 노가다가 많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스타캐스팅은 현실 시간으로는 18분마다 낚시를 할 수 있는데 당분간 낚시터에 사람들 미어터질 예정이겠네요. 그런데 조각을 너무 찔끔 주고 너무 안 줍니다. 진짜 자동 낚시를 해도 너무 안 줘요. 별조각 종류가 7가지인데 언제 이걸 다 모으나 싶습니다. 별조각 좀 자주 떴으면 좋겠습니다. 스텔라크래프트는 해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수련치입니다. 기존 전투 점성술도 스킬 수련이 힘들어서 유저분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스텔라크래프트는 생활 스킬이라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네요. 극악의 스킬 수련만큼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각오하세요. 상위 등급 카드는 힘들더라도 하위 등급 카드는 접근성이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뭐 10에서 15등급은 편하게 찍고 쓸 수 있게요. 이번 운명의 점성술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마비노기가 유저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진행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새로운 콘텐츠라기보다는 강해진 내실인데 높은 등급 카드 찍으려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아직 놀라운 사실이 하나인데요. 카드 뭉치를 만들기 위해 방금 별 조각을 낚시를 통해 얻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기타 필요 재료는 종이 한 개로 임의 변경되어 적용된다고 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제발 얻기 그렇게 어렵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운명의 점성술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운명 점성술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